네, 안녕하세요. 김민경입니다. 아, 여러분, 제가 어때 보이나요? 뭐 예쁘다? 잘 웃는다? 제가 말하고도 예, 민망합니다. 보통 저를 생각하실 때는 많은 분들이 아, 잘 먹게 생겼다. 힘 좋게 생겼다. 제가 아무래도 남들보다 몸무게가 조금 더 나가서 일 겁니다.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맞아요. 제가 좀 큰 편이죠? 아니, 사실 저는 큰 사람입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어떻습니까? 그게 사실인데 물론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남들보다 좀 큰 체격 때문에 놀림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작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운동을 하고 있지만 살 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덕분에 제가 또 이 체격이 좋은 것 때문에 이득을 많이 받습니다. 예, 제가 데뷔했던 개그 콘서트 무대에 설 수 있었고 또 덕분에 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맛있는 녀석들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남들보다 크기 때문에 남들 눈에 띄었고 또 여러분 앞에 설 만큼 크게 성장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이름을 알렸던 건 개그 콘서트였지만 얼굴을 제대로 알리게 된 건 맛있는 녀석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맛있는 녀석들 스피노프인 이제 프로그램이죠. 네, 제가 운동을 열심히 했던 오늘부터 운동뚱. 네, 그 프로그램이 아마 저를 이렇게까지 설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았나라 생각을 합니다. 맛있는 녀석들이 5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기자 간담회를 했었어요.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출연자들이 항상 먹는 모습만 보니까 몸이 안 좋으면 어떡하나, 좀 이들이 맛있게 먹는 건 너무 좋은데 건강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작진분들이 유민상 씨, 김준현 씨, 그리고 이제 문세윤 씨, 그리고 저 이렇게 네 명 중에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건강하게 운동을 하면서 먹는 건 어떻겠냐 해가지고 만든 게 운동뚱입니다. 사실 저는 정말 정말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했고 등치는 있지만 아픈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동뚱에 걸림으로 인해서 네, 제가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어찌됐건 저는 그게 시작이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요, 그때 제 마음이 제 책임감이 지금의 저를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몰랐던 제 잠재력이 크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먹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삼겹살을 20살에 처음 먹어봤거든요. 네, 대학교 이제 들어가서 신입사원회를 하는데 돈을 다 걷어가지고 삼겹살을 이제 회식을 하는데 저는 삼겹살을 저희 엄마 그때까지 저한테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못 먹었었는데 그래서 안 먹어본 음식이다 보니까 나는 조금 이렇게 겁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을 냈는데 못 먹고 있으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또한 저한테 도전이었거든요. 삼겹살을 먹는 것 또한 저한테 도전이었는데 그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삼겹살을 못 먹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음식에 대해서 사실 좀 못 먹는다 하는 게 많았었어요. 맛있는 녀석들을 하기 전까지는. 근데 맛녀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맛있게 먹는 거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한테는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먹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음식이 다양하지 않았거든요. 항상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외식이 거의 없던 저희 집에서는 백반식으로 집에서 항상 먹던 것만 먹다 보니까 밖에서 먹는 음식들이 저한테 다 새로운 음식인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내가 맛있고 좋아하는 음식들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이거 안 먹어도 되는데 근데 맛녀석은 방송이고 많은 분들에게 음식을 또 이렇게 이런 맛이 있습니다. 이거 맛있습니다. 이런 걸 알려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되게 도전이었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 음식 하나 먹는데 뭐 그 두려움까지 느껴. 모든 걸 새로운 걸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일이든 먹는 음식이든 다 약간 두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도전이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 삼겹살이든 뭐 닭발이든 뭐 곱창이든 전 절대로 지금까지도 못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저는 안 먹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두려웠던 거였는데 먹어보니까 이렇게 맛있는 게 내가 왜 이제 먹었을까 하는 것처럼 도전을 함으로 인해서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새로움을 알게 되고
성공할 수도 있다는 거 도전해야만 알 수 있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운동증을 못하겠다고 끝내 거절했다면 제가 이렇게 운동을 잘하는지 몰랐을 거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다리에 제가 지금 아직도 철심이 박혀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핑계로 아, 저 못해요 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뭔가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을 거라는 거, 나는 항상 이 자리에 이대로 있을 거라는 거, 이 자리에 이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 도전하는 것도 두려워요. 근데 이렇게 멈춰 있고 떨어지는 것 또한 두려워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아, 이왕이면 올라갈 수 있는 도전을 해보자. 이렇게 저는 제 삶은 도전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운동뚱을 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얻었던 거는 사격 국가대표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사격을 할 때도 하자고 저희 PD님이 얘기했을 때 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나 한 번만 해보자 해보고 이거를 가지고 자격증을 한번 따보자 처음으로 근데 안 한다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나가 이거 한다고 해서 자격증 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거기서 약간 좀 승부욕도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못할 것 같다고? 나 할 수 있는데? 보여줘? 나는 약간 승부욕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는 한 두 번 떨어졌어요. 예. 두 번 떨어지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내가 된다는 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전을 한 결과 자격증을 땄습니다. 따고 나니까 그럼 우리 세계대회 한번 나가볼까? 에이 여기까지만 하자. 나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것 같고 사람들에게 뭔가 도전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 것 같아. 이제 그만이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누나가 세계대회 나간다고 해서 누나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실격당할 수도 있고 몰라요. 왜 누나 무슨 자신감이에요? 그 말에 또 울컥했습니다. 아 너 그렇게 얘기해? 나 못할 것 같아? 나 실격만 안 당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또 시작을 했어요. 사실 전 너무너무 바빴거든요. 일도 그렇고 뭐 제가 축구도 하고 있었고 뭐 골프도 하고 있었고 너무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걸 해야 하는 것 또한 저한테는 되게 큰일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스케줄이 끝나면 이제 다시 하남과 횡성을 가가지고 연습을 해야 했어요. 사격을 연습 안 하는 날은 축구 연습을 하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맨날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이 너는 운동 선수니? 라고 물어볼 만큼 저는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격 국가대표에 태극기를 달고 세계 무대, 세계 대회에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많은 광고도 찍으면서 모델도 해보고 많은 일들이 저 인생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안 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광고 모델을 해? 그리고 내가 무슨 쇼핑몰 모델을 해? 하지만 저는 했습니다. 예뻐야 되고 날씬해야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저도 쇼핑몰 모델이며 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달라진 것 같아요. 세상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든 다 예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모델을 할 수 있는 것도 저의 당당함과 자신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줘서 그 많은 경험들과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는 연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까메오 말고 제대로 된 연기를 하고 싶다고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고 또 제가 최종 목표는 연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운 좋게도 제가 이번에 또 단막극이지만 드라마에 제가 캐스팅이 돼서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꿈꾸는 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이야기를 많이 많이 하고 또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나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내가 원하는 일에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유명해지면서 강연 요청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다 거절했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어색하고 또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제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강의를 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오늘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린 건요. 우리 다 같이 마음이 큰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도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제 7년 준비해서 개그우먼이 됐고요. 40살이 돼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노력의 결과가 매번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정성 미인들만 하던 뭐 화장품 모델, 날씬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필라테스. 여러분, 저 그거 다 했어요. 뭔가 정해진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생각보다 가능성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본인을 큰 사람이라 생각하시고 열심히 열심히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모로 큰 사람 김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